어제 밤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그래, 그 전날에 그 어제 악양 거사님 댁에 아무래도 무를 뽑아야, 거기 무 많이 심어 놨어요. 제가 같이 거사님이랑 저랑 같이 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어제 일 끝나고 이렇게 착 뽑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조금 눈 붙이고 자고 있는데 한 3, 4시부터 막 비가 쏟아지는데, 오늘 지금 3시 넘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요. 아무래도 이 무가, 저는 무가 작아요. 얼마 크지도 않고 이거는 저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그냥 키웠기 때문에 크기는 작는데 맛이 좋죠, 맛이. 그래서 오늘 뽑지 않으면 무 다 베릴 것 같아요. 무는 바람이 들어가 버리면 못 쓰거든요. 이거 무 뽑아가지고요. 이번에는 반은 무차, 반은 무, 그 무 오그락지라 그러죠. 무 말랭이 말려가지고 정말로 맛있는데, 작년에 좀 너무 작게 해가지고요.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요. 조금 먹고 막 그냥, 다른 사람도 좀 달라 그러는데 남줄 것도 없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어찌 줍니까?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죠. 딱 크기가 요만해. 몇 개 안 되는데 그래도 무궁에라는 게 추워요.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시래기는 딱 잘라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걸쳐 놓을 거예요. 여기 딱 사이에 걸쳐 놓으면 이건 이제 그늘에다 말려야 돼요. 양지에다 말리면 노랗게 떠버려 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시래기 하고, 저는 무는 보약으로 생각한답니다. 무는 보약. 한 20개 되나요? 그래가 아까 그 뭐지? 어제 제가 약재 까마중이라는 약재를 좀 채취해서 오늘 좀 또 법제 좀 하고, 오전에 그런 것도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점심이 지나고 이제 3시가 넘었는데, 아이고 추워서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 뭐 그전에요 제가 16살 땐가요? 때는 추석에 골목이 빙판이었어요. 추석에. 그전에는 굉장히 더 추웠어요. 지금은 지금은 날씨가 온난화가 진행이 돼서 12월 봐요. 12월인데 초순인데도 아직 그렇게 추운 건 아니었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봄처럼 날씨가 그렇게 따뜻했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보관은 스티로폼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하니까 괜찮더라고. 바람도 안 들고 또 추위에도 괜찮고 해서
저는 밭에 그 저기 약 대신 은행 노란 그 겉껍데기를 거름으로 써요.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려야죠. 기왕 제가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빨리 아이고, 이건 엄청 크네. 아이고, 걸음도 안 하고 있는데. 아이고, 고생했다. 야가들아. 스님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고마워. 무크기가 이래요. 평균 무크기가 이래요. 평균 무크기가 별로 안 크죠. 귀여워요. 우리 무는 작아가지고 동치미 담으면 좋을 것 같아. 뒤에 배추 몇 표고 돼요? 뒤에 배추 제가 조금
심었는데 애들이 걸음이 없으니까 시원찮아요. 아이고, 시원찮으면 시원찮은 대로 먹고 살면 되죠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갑자기 막 물을 막 들고 오다가 칼을 잊어버렸네요. 아이고 참 황당하군. 시래기를 빨리 다듬어가지고 시래기는 어쩜 얼른 널어놔야 되고 시래기는 요 상태로 널어놔야 돼. 이 상태로 어디는 뭐 쪄서 쪄서 널어놓던데 이렇게 해서 시래기는 시래기를 널어놓고 널어놓고 이제 무는 조금 저장하고 한 20개 정도는 저장해 놓고 다 작잖아요. 요렇게 작은 무니까 이것은 작은 무는 동치미를 좀 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거는 쓸어 가지고 무말랭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제가 칼을 들고 다니진 않았으니까 아마도 이 정도의 칼일 거지. 다 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박양의 여여거사님 댁에서 같이 좀 실을 뿌리고 해놓으니까 박고랑이 하고 해놓으니까 거기 저희 지분이 좀 있어갖고 좀 얻어왔어요. 하, 칼 잘랐습니다. 시래기하고 시래기 보약이 보약 무 이거 무 쓰레기 그 야간 친 거요. 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 다 이 무가요 원래 벌레가 잘 먹어요. 저는 기다릴 줄 알거든요. 먹어도 저 그 시점에 제가 딱 은행을 껍질을 까요. 껍질을 까서 걸음으로 막 착착착착 고랑이 뿌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들이 싫어해요. 은행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벌레들이 이제 더 침범 못하고 어느 선에서 이제 수돕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요 정도 크기로 예, 야간치고 걸음 안 하면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한 거예요. 진짜 그냥 딱 동치미 담아서 하나씩 꺼내 먹기 좋은 크기예요. 좋죠? 이게 다예요, 요거. 감사하죠. 우주에 감사합니다. 우주에 감사하고 이제 혼자서 이제 놀이를 해야 돼요. 이제 갖고 가서 잘라서 먹기도 하고 또 뭐 탁탁탁탁 채쳐가지고 이제 널어놓고 또 이제 저장도 하고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놀라면은 열흘 정도는 걸려요. 다 마무리하는 게 혼자서 하기 때문에 열흘 동안에 마무리하면 또 중간에 또 뭐 이리저리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요. 그러게요. 12월이 내일이 또 초하루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벌써 10월 보름에 결제한 지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우 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야채 스프라고 나오잖아요. 일본의 그 무슨 이름은 모르겠고 무슨 교수가 박사님이 다섯 가지 거기에 무무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은 무무청 그다음에 버섯 표고버섯 당근 우엉 이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섯 개가 뭉쳤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력을 발휘해서 대단한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거를 야채 스프를 제대로 하려면 야간친 걸로 해야 돼요. 우리 무 같은 이런 것들 진짜 단 하나도 오염되지 않아.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많이 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루기를 모약처럼 무를 생각해요. 무도 마찬가지고 무청도 마찬가지고 무청도 또 크지도 않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무청도 크지 않아요. 막 커봤자 얼마 크지도 않아요. 진짜 야간치고 막 애기 때부터 여기서 밭에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면은 많이 클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막 그거 보면은 시장에 보면은 무 엄청 크잖아요. 그거는요, 걸음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 정도 키우려면. 비료도 해야 되고요. 또 약도 안 치면 안 되고요. 그 정도 키우려면. 그거는 이제 그 악양의 여외과사님 댁에 무는요 저보다 더 커요. 거기도 흙전에다가 묵은 밭에다가 그 무를 심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밑에 또 뭐 그동안 세적된 거름이 많더라고요. 많이 컸고요. 거기는 저보다. 저는 이제 애초부터 야박해요. 이 채소들한테 거름도 안 주고 저는 야박하게 굽거든요. 이제 보면은 왕겨 같은 거 좀 뿌려놓고 에이, 농사 지었으니까 좀 뿌려놨죠. 그까짓 거. 바람 많이 불어요. 바람이. 아, 여러분들은 겨울 채비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이고 농부 숙녀는 이 겨울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인데, 1월, 2월까지 가겠죠. 예. 그러니까 두 달 반, 두 달 보름? 대단하죠. 그 전에 제가 강원도에 살 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강원도에서 자랐거든요. 강원도 살 때는 한 5개월은 추웠던 것 같아요. 한 9월부터 춥기 시작해갖고 9, 10, 11, 12, 1, 2, 3, 4 거의 8개월이구나. 8개월 말도 못했어요. 그 추위가 애기 때 추위를 뚫고 자랐죠. 어쨌든 여기 무 이제 조금 더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 아궁에 불을 그냥 팍 야무치게 막 떼놨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는 이제 이거 빨리 지금 치워놓고 지져야죠, 몸을. 지져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제 겨울 그 두 달 보름 동안에 이제 먹을거리를 장만하고 있답니다. 예, 모두들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